계속해서 우리 지역 훈훈한 미담 소식을 김지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전 중구 대흥동 복지만두레가 대흥동 주민센터에서 폭염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사랑의 밑반찬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회원 15명이 참여해 배추김치와 돼지 주물럭 등 밑반찬을 만들어 홀몸 어르신 30명에게 전달했습니다. 대전 동부경찰서가 우송대학교 솔파인 베이커리에서 4대 사회학 피해자 지원을 위한 1일 찻집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범죄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으며, 수익금 전액은 소외받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세종시 도담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도담도담 나눔 축제의 수익금으로 도렛마을 8단지 주민들에게 미용 의자를 기증했습니다. 도렛마을 8단지 어르신들은 새로운 미용 의자를 사용해보며 예전보다 편하게 머리카락을 자를 수 있게 됐다며 도담동 주민센터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CNB 뉴스 김지동입니다.